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cm인 원을 직선 L로부터 2cm 떨어진 위치에서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켰대. 그때 생기는 회전체를 중심, 원의 중심 O. 이때 생기는 회전체를 원의 중심 O를 지나면, 생기는 회전체를 O를 지나면서 수직으로 이렇게 자른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게 지나면 무슨 모양이 나오겠어? 먹으면 달콤달콤한? 도너츠 모양이 나오겠죠? 싫어. 도너츠 모양이 나오겠죠? 그 도너츠 모양이 나온 걸 중심이 지나게 이렇게 자른 거야. 그렇게 생겼을 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렸을 때 생긴 단면의 넓이를 구하라. 내가 오늘 집에 있는 선풍기를 가져가다 실패했거든. 그거 오늘 좀 참아봐. 내가 선풍기 갖다 놓고 다시. 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 이렇게 생긴 원에 가운데 조그만 원 이렇게 해서 뚫려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여기가 빗금 쳐져 있으면 되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면 얘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깥에 있는 큰원 반지름 R1에 대해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 요거 가운데 있는 R2에 대해서 필요한 거지. 네. R1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4, 6, R1의 길이는 8, 6, 6, R1의 길이는 6. 생각을 잘 해봐. 아, 네. 몇 센치야? 여기 4cm지? 그리고 여기 떨어졌지? 5cm. 회전축이 어딨어? 이렇게 잘랐을 때 회전축이 어디 지나가고 있어? 여길 지나가겠지. 여길 지나갈 거 아니야. 이해가 안 해. 이걸 잘못 그렸어? 생각을. 아, 미안. 소리. 내가 잘못 봤다. 얘가 이렇게 도는 거잖아. 그지? 누가 팔이라고 그랬어? 정답이죠. 팔이죠, 팔. 생각을 잘해봐. 얘가 이렇게 도는 거잖아. 그걸 자른 거야. 회전축이 여기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전체 원인, 이게 동글뱅이, 이 동글뱅이, 이게 동글뱅이가 지금 지나가는 거지? 이게 동글뱅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이 동글뱅이 자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해 강한가? 여기 4cm라고 할게 아니라 전체 몇 cm? 8.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이해 안 가나? 그 그림을 잘못 그려주면? 8이면 2 더하면 12.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이게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8.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나? 10. 잠깐. 큰 원에 조그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9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여기가 회전축이지? 여기가 회전축 중 입체 동형 쪽으로. 이거 돌렸을 때 위에서 봤다고 느끼는 생각합시다. 그럼 회전축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이거 2cm지. 여기까지 이해가? 그다음 9가 어디 있는 거니? 9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 하는지. 9 전체가, 9승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회전축에. 2cm 떨어져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이거 8라고지. 반지름이 4짜리니까. 그럼 전체 원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길이 나오나? 10 나와야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가 나와야 되고. 이해가 해? 됐어요? 그럼 몇 파이에서 몇 파이 빼야 돼? 100파이에서? 이해가 갔어? 4파이를 빼야지 답이 나오지. 답 96파이. 96파이 아니야? 맞지 않나? 갑자기. 96파이,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황이가 잘 봤지? 요거 원구 자체가 도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해?